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이 반색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기에 몰렸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돈 전달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 지사는 그동안 누명을 썼다며 배우로 친박계를 지목했습니다.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돼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홍 지사는 시원시원한 리더십으로 홍반장으로 불리며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외골수, 럭비공 정치인이라는 혹평도 받아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당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탄핵도 하부 여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문제를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기존 대선 후보들을 싸잡아 평가절하했습니다. 서럿대 무신 앞에 앉아가지고 10센트 넣고 100만 달러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대선 흥행을 염두에 두고 당원권 정지 상태인 홍 지사에게 경선 참여 길을 열어줄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한상욱입니다.